안녕하세요. 한국망막변성협회 홍보대사 최하영입니다. 최근 유전성 망막변성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망막변성 질환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유전성 망막변성 질환에 대한 치료의 희망이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안과 교수님이시며 한국망막변성협회 회장님이신 유형곤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망막변성협회. 협회 이름에서도 망막변성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협회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망막변성협회는 이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지정기부금 사단법인입니다. 처음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는 거창하게 사단법인으로 하겠다고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망막변성 그 질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망막변성을 직접 치료하는 대한민국의 망막교수님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작게 연구회로 시작을 하였고요.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사단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망막변성협회는 유전성 망막변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줄기세포는 한 줄기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줄기세포 치료가 성공하면 정말 실명 없는 세상에 올 수 있을 텐데요. 정확히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 협회에서는 줄기세포 또 유전자 치료 직접적인 치료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치료를 하시는 분을 이제 돕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유전성 망막변성 질환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바르게 전파하고 홍보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사회적인 정책, 국가적인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말고 유전자 치료라는 것도 있던데 유전자 치료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유전자 치료는 그 난치성 망막변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이상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유전자 치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망막변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는 현재 25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치료하는 방법이 아직은 없고 현재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유전자의 이상에 대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이긴 하지만은 다양한 원인 이상에 대해서 각각의 치료를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반면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신경세포를 대체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치료제로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고 언제쯤 치료가 가능할까요?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가지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임상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서는 지금 시판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시판은 못하고 있고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줄기세포인 경우에는 임상시험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임상시험을 통과해서 환자들한테 시판되고 있지는 아직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동물실험의 단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5년 사이에 환자들한테 이용을 하게 되고 직접 그 시판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은 보다 많은 유전 이상에 대해서 좋은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부자분들께서 협회에 기부를 하게 되면 치료 연구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저희는 유전자 치료라든가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또 환자 임상 연구 이런 다양한 변성 연구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 그 단체에 모인 분들이 다 그 치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의 치료 연구를 돕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저희가 좋은 치료 연구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망막변성 환우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변성 환우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치료에 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치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함으로써 좋은 치료 연구가 나왔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근본적인 치료가 없지만은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망막은 뇌의 세포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라든가 또 상태 이런 것이 망막 상태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는 것이 우리가 망막 변성을 이겨내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